바로 이렇게 왔지. 아, 쪽팔려, 씨. 자. 나를 보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내 차 기분 탓인가? 나 보러 왔어요. LA 진짜 사람들 또 비유 더럽게 못 맞춰주네 그래. 아이고 그냥 이쁜 말이라도 좀 해주면 어때요? 에휴. 어쨌든 반갑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인연의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오늘 또 공연에 들어가야 될 덕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아, 뭔지 모르죠.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오셨던 커플들이 많네요, 오늘은. 예, 물론, 정식 부부시겠죠? 예, 정식 부부들인 것 같아. 아, 외모들이라든가, 모습들, 예, 이런 것 보는 것 그래요. 꼭, 정식 부부가 아닌 부부들이 굉장히 요란하게 화장을 하고, 여자는 그렇고, 남자들도 치장을 자주 해. 오늘은 전부 수수하신 분들, 예, 오늘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완전히 오래된 부부 같다. 서로들 봐, 팔짱 끼고 서로들. 아,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부부죠? 결혼한 지, 응? 불륜이야? 불륜인데. 불륜인데 서로들 그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아, 저 형님이 딱 보니까 뭐 끼가 많으신 것 같아. 예? 정면이를 보는 게 형님 너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꽂히지. 싫어. 거기만 쳐다보고요. 나도 자존심 있는데. 얼굴이 지적으로 생겼는데, 근데 형님이 얼굴이 지적으로 생겼어. 혹시 하시는 사업, 하시는 일 사업은 아니시죠? 내가 관상을 잘 봐. 아니, 진짜 내가 맞추면 어떡할래요? 내가 잘 봐. 아니, 이 선생님이나 교수님 집 같아. 약간 가르친 집은 아닌 것 같고, 네. 댄스. 댄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세요. 가르치는 걸 맞네, 어찌됐든 간에. 뭐 가르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보니까. 아, 저런 분들이 굉장히 바람기가 많은데. 형수님, 피곤하시겠어요? 예? 개판으로 만났구나. 에? 그래 맞아. 나가면 남이까지라 생각이 마음이 편하지. 에, 나가서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피곤하잖아. 나가면 너 믿고 직구적 들어오면 내 거. 이렇게 얼마나 편하네요. 멋있다. 베스트 커플도 오늘 많이 오셨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셨던 태안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제 이거 싹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셔서 편리하게 편하게도 구경하시라고 저희가 해가지고 조명도 새로 다 달고 아주 뺑이를 깠습니다. 정말 뺑이를 깠어. 나는 정말 우리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제일 서운한 점이 뭐냐면 이거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벌써 딱 분위기 보면 천 이거 다 날라갔지 여기 막 다 엉망진창 됐지. 그러면 와서 아이고 이거 저 오늘은 공연 못할 것 같네요. 음료수나 이렇게 사다 주면 좋을 걸. 이거 장치 만들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이거 달고 있는데 와가지고 오늘 공연 안 해요? 오늘 공연 안 해요? 막 이래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 미치겠다. 그래도 대답을 해줘야지. 아 오늘 저 오늘 태풍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될 것 같은데 이기라고 하더라고. 아유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와 사람들이 정들이 이렇게 없는 건지 진짜. 자 그래서 윤수일의 노래 하나 합시다. 윤수일의 그 뭐죠 그 터미널? 아 터미널이라는 노래가 좀 있습니다. 좀 목이 조금 하루 쉬었는데 하루 쉬니까 또 목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목을 조금 푼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귀의 즐거움 또 드릴게요. 우리 형님은 죄송하지만 뭐 댄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춤도 가르치는데 음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나한테 지금 사기친 거야? 아니 노래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노래? 조용한 노래? 그러셨구나. 아우 얼굴 분위기 없게 생겼는데 조용한 노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터미널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네.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네. 오늘 금요일 맞죠? 금요일. 오늘 왜 이렇게 월요일 같지? 터미널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는 노래는 아닌가 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관중의 눈들을 봐요. 더 미나래 비가 제거들끼리 얘기하고 여기 누님은 졸고 계시고 저기서는 막 그냥 땅 떠 쳐다보고 밑에 땅덩을 쳐다보고 참 가지가지 온다 가지가지 진짜 여기 위에 올라서 다 보여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알겠습니다. 아, 초장이 조금 이게 사실은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아, 이 노래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아, 이런 신청곡 안 받아야겠다. 야, 분위기 완전히 조져놨네. 아는 노래 해야겠다. 아는 노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 있네. 이거 하나 할게. 그러면 안동역 있어요. 아니까 안동역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박세리가 지금 8년인가요? 8년 동안 진짜 지겹도록 불렀어요.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어도 전부 안동역이야. 그래서 진성 가수님이 정말 그렇게 많이 떴어요. 안동역 그전에도 뭐 님의 등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았는데 안동역 때문에 정말 떴어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각설이들이 뛰어났습니다. 왜냐면 진성님의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각설이들이 듣고 템포가 빠르면서도 이상하게 우리 각설이들 맞는 약간의 장르였었어요. 그래서 각설이들이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가 왜냐면 현장에서 와서 듣고 좋으니까 우리가 그냥 진성님처럼 바람에 이래요. 진성님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리 이래요. 근데 우리 각설이들은 어떻게 기억에 남으나. 7할 연병을 해요. 그래야지만 노래도 이쁘고 모션이 생각나니까 그 노래가 오래 가. 그러니까 이 노래에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동역을 아직도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 아니 MR로 된 거 좀 틀어주실래요? MR로 된 거 제 거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요번에 좀 제가 이제 요거 여러분들 잘 맞춰주면 오늘의 각설이 타령을 좀 분위기 봐서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각설이 타령도 좀 하고 북장은 안타도 할게요. 오케이? 어? 제가 오늘 공연 같은 거 얼마나 잘 싸리바리 맥시라기 보리는 북충이 좁사는 색색이 고구마는 땅따라비 돼지는 맹다리 소는 뚝발 아새끼는 갱새이 젊은 층은 뒷곳에 하이하이하이 오호호 품바가 잘 놓은다. 오늘 아침 먹은 밥은 딸님한테 바치고요. 오늘 저녁에 먹은 신밥 딸님께한테 바치나요. 나리 나리 개 나리 병아리 잡는 데는 도끼가 됐다. 얼마나 잘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 이게 박수이 다 대사에 다 나와있어요. 뭐 그런 것만 해. 백고동 소리도 잘해요. 백고동 소리 다 내는데 나는 진짜 같아. 잘 들어봐. 2500톤짜리 오늘 안 똑같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이런 데는 타면 안 돼요.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 말고 내가 오토바이 소리 정말 잘 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반응 좋으면 오토바이 소리서부터 해서 복장도 난타 창도 잘하지. 아 오늘 참 그거예요. 성주풀이 짜증을 아 창부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한 성마를 바치어 불어다나 인생일차 춘몽인데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 이도령서는 네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남는 실수. 창도 잘하고 덕질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지랄 연병하는데 이제 제 이름을 알았네. 도대체 미치겠어. 제가 덕질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덕질이가 아니고 우리 버드리프마님만 아시지만 저도 이제 우리 같은 한 식구예요.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할게요. 어떤 분들이 그래. 아유 진짜 할 말은 아니지만 야 저것도 나중에 집 좀 크면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방송 대구 얘기할게. 저요 딱 얘기할게. 다 잘 찍어줘. 나 이거 여기서 버드리프마님 공연단에서 내가 그만두면 내가 이 각설이 이거 안 합니다. 네 진짜 이 다 얘기했어요. 나 진짜 안 하면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여러분들 방송되고 얘기할게. 저는 여기서 만약에 어찌됐든 안 그러겠지만 잘못되면 전 나갈 겁니다. 나가. 어? 미스트롯도 나가? 그냥 가서 할까? 아, 고마워. 저런 누나 너무 고맙다. 그래 그지보단 난 가스가 좀 어울린다. 어? 제가 옛날부터 말랐어요. 아 옛날부터 보셨구나 누나. 근데 이름을 지금 알았어요. 긴가민가 하셨구나. 다른 데는 말랐는데 한 곳은 안 말랐어요. 더 붉더라고.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유. 예? 그러니까 지금 배 얘기한 거예요. 아, 여기 아우 나온 코드가 맞는데. 아유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 저희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버드리뿐만이만고 저하고는 한 이제 20년 다 됐네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 성격을 알아요. 저는 정말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도 저런 누나들처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자리를 메꿔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좀 인기를 좀 얻어야지 맨날 버드리푼마님 뒤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나도 좀 인기도 좀 받고 팁도 좀 받고 팁도 받고 나도 팁 받아서 버드리푼마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왜? 아 여러분들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좀 주시겠지 뭐. 자 그래서 안동역 가서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본심을 얘기했습니다. 자 안동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대가리 박아. 가슴이 안고 웃으며 우리 아픈다 자고 안다 아버님 야 오늘따라 이 받은 마음은 마음같이 느껴지지 않고 백만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아두시는 거 보니까 대학교에서 나오신 것 같다. 무식한 것들 알아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잖아. 아니 농담이고 야 아버지 혹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어머 웬일이야. 나 왜 그래.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이 주셨어요? 누가 준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진짜 형님이 그렇지 형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웃는 모습 보니까 법 없이도 살살 배포가 하신 분. 그런데 이 공연장에 오면요 부부끼는 사실 따로 팁을 줘야 돼요. 형님 팁 따로? 내놔라. 불륜이면 더 내놔. 정직분은 안 되는데 불륜이면 더 내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흥이잖아요 형님. 어머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안성수님이 더 형님 잘됐다. 지가 끝낸다 그러네. 오히려 훨씬 잘됐다. 그래 형님. 아 형수님 이렇게 배부 그때 왜 저런 놈을 만났어? 그래. 손바닥 이렇게 해야지.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저를 또 아 이거 뭐 만 원짜리 아니야? 아 우산이었구나. 아 나 또 만 원짜리. 아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아들 이렇게 많아. 아니에요. 그냥 온 거야. 아니, 그냥 왔어. 아니, 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 아, 이분. 그래요? 세상에. 그 노래, 둥지. 남진의 둥지잖아요. 뭐 자신감이 있는가 봐요. 너는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내야 돼. 좀 계속. 진짜로? 정장원? 어머, 이 새끼들이 꽉 차 있는가 보네.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수준 높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곡이요? 어떤 거?
어떤 얘, 아우 누나 막 그냥 동생처럼 생각해. 그냥 아들이라 생각해. 누나 찢지 않으면 안 될까? 야 우리 둘째 반을 또 돈 주네. 저희도 학생 유전자. 아니 형님 둘째? 아니 둘씩 데리고 다녔어요? 형님이? 야 뭔 자신감이지? 요 셋이요 이렇게? 이, 오늘 그러면 이 세 명이 다 데리고 자는 거야? 아니 즐겁겠다. 이틀 숙돌아? 세상 형이 피곤 그러니까 살이 찜 저렇게 바짝 날랐잖아. 형님 한 명 분양해라. 예 알았어 알았어 멋있다. 아우 둥지도 저 부르라고 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가수가 아니니까 이해를 다 해주시겠지.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저한테 정을 주셨던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각색하게 한번 해야겠구나. 푸닥거리 한번 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둥지부터 가고 그 다음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계속 이어서 한번 줘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한번 놀아봅시다. 가자. 내 생에
불러보는 노래라. 나 진짜 처음 불러봤어요 이 노래. 와 근데 조금 어렵네. 왜냐면 이게 보니까 제가 저기 한양대 음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엇박자가 아니 왜 그래? 아 음대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웃고 난리에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 참. 아니 근데 엇박자가 굉장히 많네. 그래서 이거를 확 하고 가사도 봐야 되지. 어쨌든 뭐 들을만 했죠? 나 이거만 나 자존심 약한 사람 얘 노래 있죠? 얘가 영탁이죠? 얘 노래 막 그거 하나 더 있잖아. 찌! 자 찌는 조금 할 줄 아는 그거 한 번 더 해볼까요? 그거 한 번 더 해볼까요? 근데 이거 자존심 상한다. 요거 내가 자주 불러가지고 자주 불러갖고 내가 그걸 저기 이제 제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어렵네. 찐찐찐이야는 그나마 나 한번 들어볼래요? 자 찐찐찐 한번 가보자. 남자의 바퀴만 내려주세요. 자 다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추억들을 생각하셔갖고 각설이 마당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계속 빠른 노래 신곡들 불러갖고 어머니 혹시 서운한가 싶어. 저기 어머님을 위해서 성주풀이 한번 할까요? 그러면 한 곡만 하고 내 복장으로 나한테 그거 한번 할게. 그래도
확실히 바닥에 맞는데 우리 어머니 또 비위에 또 맞춰야지. 자, 그러면 성주, 저기 성주풀이 한번 줘보십시오. 아니면 백세 인생 한번 해볼까? 어디 부채가, 아, 네, 부채를 거기다 갖다 놨구나. 어머니 어떤 노래가 좋을까? 성주풀이 아니면 백세 인생? 니 꼴리는 대로 하라고요? 어머니 이런, 니 꼴리는 대로 해, 이놈아. 그러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하나 합시다. 그거 나는 사실은 부르면서요, 많이 지났지만은 마음이 좀 아파요. 이제 부르다 보면 끝에, 야, 그 가사가 조금 느낌 있는 가사가 좀 와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세 인생. 아니, 디스코 된 걸로 말고 그냥 한번 원음으로 한번 줘보실래요? 남자의 한끼. 자, 여러분들 알면 다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다 그렇게 덧없이 흘러갔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박수로 한번 우리 어머님의 기운을, 어? 주면서 백세 인생 한번 올라갑니다.
자, 계속 이제 네, 노래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식상해 하실 것 같아서 아, 제가 또 잘하는 거 노래는 뭐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 뭐 졸려요? 졸려? 피곤해 보인다. 하게 뭐 3시간 들고 자니 뭐 안 피곤할 수가 있는지. 아유 진짜 안 해봤는데 나 해보고 싶어. 오늘 나 빌려주면 안 돼? 아니 우산으로 뭐해? 나 근데 저기 세 분 중에서 첫째 마누라가 제일 마음에 들어. 첫째야. 응? 아니 첫째 마누라. 응 형수님. 왜냐면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아니야 농담이. 북장은 나한테 한번 할까요? 네, 북에서 하늘 올려드리고 좋지 못한 기운도 땅속으로 잠재웠습니다. 북장은 나한테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제가 나한테 하고 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저 버드리푼바님께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 그러더군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노래가 좋대요. 난타치면서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가열 씨의 노래인데 그게 이제 노래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잘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 끼를 발산을 해서 좋은 기운을 받으시고 또 좋은 노래로 우리 단장님 또 귀에 즐거움을 드리면 저는 일석오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장을 나한테 한번 올려드릴게요. 되셨죠?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이 필요한데 달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이 자리에서는 좀 놔주십시오. 오늘은 흥겹게 여러분들 진짜 오늘 걱정 같은 거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요. 오늘은 같이 즐겨봅시다. 그럴 분들만 박수 함께 함성 주세요. 가자. 이거밖에 소리 안 나와? 이렇게 야 박수 다 당신 보고 당신 갖고 우리네 언니 나를 낳고 큰 사람 되라고 아예 꼴도 있으면 빨리 치워 갑자기 형수님 이거 주시는 돈은 혹시 불쌍해져 주시는 거예요? 아주 안쓰러워서 잘할까 감사합니다. 아유 그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형수님 뭐하러 나오세요? 괜찮은데 아 조금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팁 받아야 되니까 나오지 마세요. 당신 부모 당신 낳고 우리네 언니는 나를 낳고 큰 사람 되라고 하였는데 각설이 신세가 웬 말인고 각설이 타령 주세요.
Yeah.
디스코 필요 없어요? 예, 앉으시려고 그렇게 있죠? 저렇게 나도 이제 식구야 아까 얘기했잖아. 알겠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우리 이제 함께 멋있는 거 우리 공연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보랏빛 녀석 마지막 곡으로 올려드리고 이제 버디풍만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 흥 있는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녀석입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박수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네, 불금처럼 오늘 뒤에 나온 우리 여왕님 직접 모시고 신나는 시간 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출이었고요. 네, 지금부터는 열정 무대로 여러분들 사로잡겠습니다. 자!